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본격 의혹 제기와 검증의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. 특히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의혹을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오늘 윤 전 총장 장모 의혹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. 과연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. 앞서 윤 전 총장은 누구라도 장모라도 공정하게 법의 잣대에 대해서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 결과까지 잠시 후에 전망해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